제가 체감하는 그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을 영화를 해보고 싶다. 그게 발단이고요. 그게 시작이에요. 전작들에 대한 그 긴장감과 지금의 긴장감은 다르다. 계속 느리게 전진해 나가면서 스릴을 강화를 시키는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역시 나홍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오랜만에 이런 시나리오를 보게 된 거죠. 이마모데 다레모 미타코타 ある 의미 ジャンルとしてもなかったような映画になるのではないかなと. 그 시나리오를 안 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딸을 살려내려고 미친 듯이 촬영하고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산을 뛰어다니고 겨울을 건너가고 절벽에서 추위와도 싸우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역할을. 황해를 찍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배우였어요. 곽동이 총이라면 0점이 어마어마하게 잘 잡힌 총이에요. 조준하면 무조건 맞습니다. 컷! 컷! 욕심 반, 걱정 반. 내가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실제 그 촬영날 내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나도 몰랐던 거고 소리하고 나하고 막 완전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막 뛰어노는데 내 스스로 내가 하면서도 내가 놀래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 15분 동안 선배님의 그 연기를 6대의 카메라로 그냥 찍은 거죠. 굿에 대한 그 느낌은 연기 이상이었다라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배우가 연기해서 가능했겠는가 다들 놀랬죠. ある作品に向かってそのキャラクターを立ち上げるっていうスタンスというかアプローチの方法論なんですけど 脚本から受けた自分のそのキャラクターのイメージみたいなものを自分のこうそのイメージをどこまで具体化できるかっていう 무대 연기와는 다른 그 영화 연기에 막 그 정수를 보여주시는데 그 카메라에 타겟팅된 어느 곳에 계시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면서 정말 베테랑 같은 연기를 선보여요. 제가 어떠한 존재로 영화 속에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의상이 워낙 얇아서 안에 아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산 기슭에서 몸싸움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다리 전체가 다 완전히 상처투성이더라고요. 천우 씨는 뵙는데 그 짧은 대사들이 압도적으로 저에게 느껴졌고 다른 배우를 생각할 여지가 없었죠. 가장 파워풀한 여배우가 아닐까 짐작해요. 곡성에는 스카이라인이라는 게 산의 능선이죠. 원거리에 있는. 어떤 화면을 찍을 때 하늘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흐린 날 촬영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산맥이 많으니까 매직오버의 지속시간이 짧죠. 하루에 한 컷 아니면 두 컷 정도밖에 못 찍어요. 그러니까 며칠에 걸쳐서 이제 그 장면을 찍었어야 되는 거죠. 이 시나리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이 스토리를 더 강화시켜주는 이게 산 속에서 비를 계속 뿌려야 되고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간도 있고 이제 하루에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힘든 거지. 기대하신 만큼 저희가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장담하건대 10년 이후에도 이런 류의 영화가 아마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小さな村で多発する猟奇殺人犯人はいずれも被害者の身内だが事件には不可解な謎が残されていた. 일단 뭐야 씨발 이거. 요새 자꾸 동네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거 그 그놈이랑 뭔 연관이 있는 거요? 여기 뭐 들어왔어? 너 뭐야? 너 뭐 다른 새끼야? 직접 본 거야? 맞지? 그 양반 사람 아니요. 그 양반 귀신이요.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곳을 확 물어본 것이오. 잡아! 何が起きているのか誰を信じるのか
見えているものは本当に真実なのか。아버지 곡성